자, 시장이 하루 휴장을 했습니다. 대체휴일을 쉬는 동안 오늘 국내에서는 그 사이에 나왔던 이슈들, 발언들 어떤 게 있는지 체크하면서 오늘장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하루 휴장하는 바람에 할게 없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었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좀 간밤에 나왔나요? 네, 뭐 일단은 뭐 일단 뭐 뉴스 같은 것도 없었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 몇몇 뉴스들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대체 휴일로 대체 공휴일로 휴장을 했는데요. 일단 뭐 뉴스 나온 거 보면은 가치 투자 대가라고 불리는 하워드 막스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저금리 시대가 종식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 2에서 4% 수준의 고금리 시대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23년에는 헬스케어가 아웃퍼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헬스케어 섹터는 20 올해도 지금 지수 대비 아웃퍼폼했고 뭐 작년에도 아웃퍼폼을 해가지고 내년까지 뭐 3년 연속 S&P 500 지수를 아웃퍼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뮤추얼 펀드들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엔 중국의 지금 방역 완화 정책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공급망 분석 업체인 레실링크라는 업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플의 4분기 순이익이 8%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뭐 급락을 하고 있는데 저가 매수 기회냐 추가 하락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전망은 뭐 제각각입니다. 아직까지 일단은 낙관적인 전망이 좀 우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소폭 상승했는데 오늘도 배당 매수 저가 배당 관련 매수세 유입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시장에서 이제 가치 투자의 대가 하워드 막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국내 방송 채널 중에 유튜브에도 나왔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이분과 관련해 저금리 시대가 종식됐다. 이제 금리가 다시 회복이 되더라도 다시 옛날처럼은 가지 않는다라는 거고 또 울적한 게 주식으로 수익 내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주식 시장을 떠나라는 얘기인 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연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위험을 감수하려는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됐는데 네네. 앞으로는 이제 오히려 시장을 떠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저금리 시대가 끝나면서 위험을 짊어지지 않겠다는 뭐 뜻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연준은 지금 얘기하기로는 뭐 지금 하워드 막스가 얘기하기로는 연준은 경기 침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그렇다고 요즘 뭐 주식시장을 떠난다 한들 뭐 부동산 시장도 지금 좋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서 투자를 하실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하워드 막스라는 분께서는 지난달에 국내 방송 출연해가지고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그래도 수익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그건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예. 완전히 떠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남아 있으면은 2%에서 4%보다는 저는 더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예. 너무 조급해하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말을 듣다 보면은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또 우리 전문가님 말씀에 따라서 좀더 시장을 좀더긴 관점에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올한해 사실 앞에서 이제 제가 2022년을 싹다 정리를 한번 해봤었는데 헬스케어가 그래도 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골드만삭스도 같은 흐름인데 내년에도 잘 간다고 합니다.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물론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은 제약 바이오 주식들이 그런 또 화랑을 타고 결국에는 뭐더 시장 수익률 대비 더 좋은 수익률을 냈는데 네. 또 경기 침체가 오고 뭐또 어떻게 보면 시장의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네. 뭐 헬스케어 섹터가 또 두각을 나타낸 것 같아요. 결국에는 헬스케어 섹터는 또 방어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아하. 결국에는 시장 대비 조금 더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결국에는 골드만삭스 측도
측의 얘기를 보면은 내년에도 네. 시장은 어떻게 본다면은 크게 기대하지 말라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헬스케어 섹터가 아웃퍼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면은 뭐 차트 한번 잠시 볼까요? 아 예.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 뭐 상당 부분 굉장히 뭐 수익률이 좋아요. 지금 이게 보시면. 무슨 차트인가요? 네, 헬스케어 섹터 차트인데 아, 지금 보시면은 뭐 역시 조금 전에 뭐 얘기한 대로 계속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런 추세는 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하지만 오히려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가 피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시장은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네네. 상반기 이후에는 좀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뭐 성장주, 기술주 이런 쪽에 워낙 낙폭도 크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좀 더 기회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골드만삭스의 말을 따라가 버리면은 오히려 내년에는 수익률이 적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서도 제약 쪽이라든지 바이오 쪽, 그쪽보다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성장주에다 투자하는 게 더 맞다는 얘기신가요?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제약바이오 주가들이 괜찮아요. 뭐, 중국 관련 감기 그런 뭐, 네네. 그런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내년 1월에 있거든요. 모멘텀. 그럼 1월 초에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모멘텀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 환경도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 또 방어적인 성격도 어떻게 본다면은 또 맞는 것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당분간은 네. 뭐 국내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 전후까지는 좀 강세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내년 한 해로만 전체로 봐버리면은 전략 세우기가 참 애매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구간별로 모멘텀이 있는 것들을 살려본다면 우선은 헬스케어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체크해 보시고요. 종목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애플 볼 텐데요. 한 해 동안 한 26%가 하락을 했다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실적이 부진한데 중국 얘기해 주셨어요. 네. 이게 이것도 좀 오래 갈 거로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확산 뭐 방역 완화 정책으로 확진자가 지금 급속하게 좀 늘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애플의 생산 공장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유통망, 물류망까지도 계속적으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만약에 순이익이 지금 매출 감소로 인해서 순이익이 8%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만약 그렇다면 14분기 연속 매출 증가세에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애플의 리스크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 아이폰 생산량의 한 90%를 중국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영향은 불가피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네. 연저점에 바짝 다가서 있어요. 지금 연저점이 6월 16일 날 기록했던 129달러인데 여기 바짝 다가서 있고 있는데 일단은 연저점 부근에서 양봉이 출현을 하면서 네. 브레이크는 하락에 좀 걸린 제동이 걸린 상태예요. 하지만 이거는 결국엔 저는 깨고 내려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전체적인 지수도 그렇고 지금 결국에는 애플하고 애플이 좀 밑으로 내려와야지만은. 네네. 제일 안 빠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20% 정도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보면 네, 보시면은 다른 뭐 MS 같은 경우도 한 40% 넘게 빠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애플이 마지막이 빠진 게 결국에는 미국의 시장의 저점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흐름이군요. 그럼 국내에서는 애플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애플이 좀 더 밀리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게 그렇죠. 맞는 거죠. 어제도 동시효과 방송에서 그 예. 앵커 부분이 권미라 앵커가 얘기를 해줘서 물어봐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LG 이노텍하고 뭐 BHM 웬만 뭐 자화전자나 뭐 이런 몇몇 주가가 지금 연동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LG 이노텍을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애플의 의존도가 70에서 80%예요. 너무 이제 과다하잖아요. 그러네요. 매출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그 너무 의존도가 과한데. 결국은 애플의 주가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네. LG 이노텍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면은 애플 관련해서 거의 어떻게 본다면 연저점 바짝 다가서고 있고 보시면은 그러네요. 애플 차트랑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그러네요. 거의 같이 동행하는 것 같아요. 동행한다고 네. 봐야 되겠고 결국에는 애플이 무너지면은 LG 이노텍도 뭐 지금 26만 2,500원이
9월 30일 날 저가인데 결국은 그 아래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애플의 주가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LG 이노텍 주가도 체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입장에서는 너무 애플한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하게 좀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 얘기해 보겠습니다. 참 여기 많이들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냐 추가 하락이냐. 시장에서 아직까지 뭐 테슬라가 방금 뭐 앞서 외신에서도 나왔지만 공장 계속 중국 멈춰 있고 또 트위터 때문에 계속 묶여 있고 이래가지고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찾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전망은 뭐 아이비들 측의 전망은 좀 제각각인데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매수 의견을 좀 더 유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테슬라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세 달 동안의 주가가 55% 정도가 빠졌고요. 올해로는 낙폭이 65% 정도 그러네, 되고 예. 있어요. 나스닥이 올해 한 40% 빠졌는데 그렇게 본다면 훨씬 뭐 추가 더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내년에 순익 대비 퍼를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예. 퍼가 지금 22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뭐 역대 최저 수준인데 네. 지금 결국에는 뭐 한간에서는 더 빠져야 된다는 지금 100달러 수준까지는 빠져야 저가 매수가 유입될 것이다. 가치 투자자들은 그동안에 테슬라를 매수를 안 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본다면은 그 정도 돼야지 저가 매수 유입될 것이다. 그 근거로는 그 정도까지 빠지면 퍼가 한 17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좀 저가 매수는 유입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 17배 정도까지 빠지면 S&P 500 기업들의 평균 퍼 수준으로 지금 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근접하면은 역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바닥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희망적인 부분은 지금 IRA 법안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테슬라에 좀 주어질 것으로 보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판매가 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판매량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가격도 좀 낮췄잖아요. 그것도 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지금 방역 완화 정책,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 중인데 결국에는 그런 정책은 뭐 중국 쪽에서의 수요 반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주가는 지금 사면은 떨어지는 칼날 잡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안 좋군요. 일단은 저는 이제 좀 월봉하고 주봉 좀 같이 좀 많이 좀 보는 편인데 이게 월봉이거든요. 예. 보시면은 12월에도 긴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예. 최소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으려면은 월봉 기준으로는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때 사도 안 늦어요. 차라리 조금 확인하고 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주봉 기준으로도 한번 볼게요. 주봉 기준으로 네네. 보면은 이번 주 이제 뭐 주초분이지만은 아직 남아 있지만은 이미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음봉 길이가 좀 길어지고 있어요. 기울어져 있고 결국에는 주봉상으로도 어느 정도 양봉이 좀 나와야지 추가 하락이 좀 멈추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아직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주가 많이 빠져서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요 지표만 보고 뭐 접근을 하시면 보기 편하네요. 괜찮게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IRA 법안도 있고 또 이게 테슬라가 또 2차 전기차 이런 2차 전지의 상징성을 좀 띄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밀려서 국내에서 2차 전지 관련주랑 그리고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이커 회사들 관련주들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본다면 둘 다 안 좋게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은 좀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럼 셀 업체들 네. 대표적인 LG 에너지 솔루션 보면은 뭐 역시 차트 잠시 보시면 네네. 뭐 계속적으로 뭐 제가 아침 방송에서 뭐 저는 한 이미 빠지기 전서부터 뭐 60만 원 넘었을 때부터 뭐 일단 추가적으로 하락을 각오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계속적으로 좀 더 같이 더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월봉도 보면 그렇고 이게 월봉이거든요. 아, 월봉 보니까 확실하게 알겠네. 네, 주봉도 보면 그렇고 뭐 지금 어제 일부 주초니까 지금 소폭 양봉이 나왔어요. 그 하지만은 아니다라고 그게 보고 큰 의미 없고 계속 이렇게 하락을 추세를 돌리려면 상당 부분 좀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지수가 상승하면 같이 어느 정도 연동돼서 상승을 할 수 있는데 큰 기대는 갖지 말자. 내년 1월 27일에 우리 사주 1년 물량 그러니까 보유해서 1년 물량이 마지막으로 풀리니까 예.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약세를 감수해야 네.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네. 전에 또 어떤 거 물어보셨죠? 아 그리고 셀업체가 완성차,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현대,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IRA 그 피해를 지금 IRA 그대로 봤잖아요. 때문에 그대로 지금 받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현대차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하지만은 주가는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최근에 지수 반등 과정에서도 오르지 못했고, 예, 낙폭도 점점 줄어드는 모습.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반전을 시도하려는 모습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예, 일봉상으로 월봉상으로도 조금 밑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 주봉상으로 보면 어제 뭐 주초니까 조금 양봉이 지금 약간 출현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어느 정도는 낙폭이 이제 낙폭 확대는 좀 끝난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점진적으로는 IRA 법안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는 있지만 주가는 상승 시도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낙관적으로 본다면 IRA 법안 결국엔 수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소폭 상승 이렇게 보셨는데, 근거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제가 주초에 좀 배당 관련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는 좀 희망을 걸어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내일하고 모레는 오히려, 물량이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매수 주체가 저번 주서부터 기관 투자자인데, 특히 금융 투자예요. 증권사 애들인데, 걔네는 굉장히 진짜 단기적으로 보는 애들이기 때문에. 예. 근데 걔네들이 물량을 출해 안 시키면은 수요일, 목요일도 의외로 선방을 할 수 있어요. 아, 그걸 봐야 되는군요. 그렇게 본다면 좀 수급 체크하고 좀 넘어가면,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까지는 어느 정도 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휴장 속에서 국내 증시 어떻게 움직일까,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모닝타임즈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